다음 뉴스입니다. 요소수 대란이 일본 아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 기업과 계약한 요소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에 들어갔고 베트남에서도 요소가 일부 들어옵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두 달 반 정도 버틸 양밖에 되지 않고 이나마도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언제 소비자들에게 공급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소 2,700톤을 실은 선박이 오늘 중국 청도항을 떠났습니다. 국내 반입까지 배편으로 통상 사흘 걸리는데 이마저도 차량에는 쓸 수 없는 산업용 요소입니다. 차량용 요소 300톤은 다음 주 목요일 중국에서 출항할 예정입니다. 19,000톤 정도의 요소 수입이 계약은 해놓고 선적이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상 거의 반출승이 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700톤의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을 뿐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300톤 이외 나머지 요소는 언제 들어올지 불투명합니다. 요소수 제조업체 관계자는 언제 얼마나 물량이 들어올지가 궁금한데 통보받은 게 없고 품질 검사나 통관 절차를 얼마나 빨리 해줄지도 아는 바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요소 5,000톤을 확보했지만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수입 예정 물량과 국내 보유량을 파악한 결과 2.5개월치의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한 게 아니어서 급한 불만 껐을 뿐 수입 다변화 등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